이제 만연한 가을이라 시원해지긴 했는데 왜 계속 덥지? 안녕하세요.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아서 가을을 타지 못하는 남자 진마입니다. 지난달엔 구입했던 작품들이 별다른 통수 없이 나왔고 다행히도 제 취향과도 맞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이번 달은 어떨까요? 11월은 지난달보다 라인업이 좀 약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두 게임이 함께 나오는 날이라서 그 어느 달보다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과연 11월엔 어떤 게임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드디어 나오네요. 이 말 지난달에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1988년에 출시해서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던 드래곤 퀘스트 3가 HD 2D라는 새로운 기술로 완전 리메이크되어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드래곤 퀘스트 3는 국띵 때 뭣도 모르고 했다가 일본어 때문에 좌절해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게임이 36년이란 세월이 흘러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특히 한글화를 거쳐 출시한다는 건 십수년을 비한글이란 긴 암흑기 속에서 공략집을 붙들고 게임을 해야 했던 올드 게이머라 그런지 사실 그 어떤 내용보다 반가운 소식이죠. 3편 리메이크는 원작의 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지만 도트 감성을 좋아하는 신입 유저들을 위해 새로운 요소들도 대거 추가했는데요. 우선 스토리는 원작을 충실히 따르되 원작자인 호리 유즈의 감수 아래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플레이어의 편의성을 위해 언제든지 가능한 세이브와 자동 세이브가 추가됐고 난이도 역시 추가해서 플레이어의 실력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목적지와 퀘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이드 시스템과 상시 표시가 되는 미니맵의 추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이동속도와 전투속도, 기존의 고정된 1인칭 시점에서 벗어나 1인칭과 3인칭을 혼합한 가변 시점의 도입, 그리고 시리즈 6편에서 도입되었던 NPC 대화 기억 시스템은 물론 동료 생성 시 정해진 룩 안에서 외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커스터마이징까지 추가했습니다. 다만 게임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아쉬운 점들 역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메이크에선 가변 시점을 도입하긴 했지만 어차피 메인은 1인칭이라 3인칭 게임에 익숙 요즘 유저들에겐 아무래도 연출이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 전투 방식도 심볼 인카운터가 아닌 과거에 흔했던 랜덤 인카운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투가 빈번한 RPG의 특성상 자칫 전투의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볼 때와 실제로 했을 때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단점이 될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리메이크의 바탕이 워낙 명작인데다 개발사 역시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만든 아사노 팀의 작품이라 하루빨리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드디어 나오네요. 러우 전쟁의 여파로 출시일이 무기한 연기됐던 스토커 2 하트 오브 초르노빌이 긴 연기 끝에 드디어 출시됩니다. 스토커 시리즈는 사실 동구권의 게임이고 1편이 2007년에 PC로 첫 출시했다 올해 3월에 되어서야 플스와 액박으로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유저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한글화가 되지 않았던 1편을 살짝 해봤다가 언어의 압박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진짜 이래서 한글화가 중요해요. 아무튼 그랬던 작품이 얼리어런 5로 17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 바로 스토커2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며 첫 번째는 몰라보게 달라진 그래픽과 모션입니다. 1편은 그래픽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특히 모션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작은 그래픽이 현실적으로 바뀐 것도 모자라 모션도 사실적으로 변했습니다. 통조림을 먹을 때 직접 따서 먹거나 병에 있는 음료를 마실 때도 직접 행동을 취하고 다친 상처를 붕대로 감을 때도 실제로 모션을 취하는 등 사소한 모션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현했죠. 다음은 생존 시스템으로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취향도 갈리겠지만 게임의 무대인 존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게임에선 배가 고프면 식량을 구해 배고픔을 달래야 하고 피곤할 땐 잠으로 피로를 풀어야 하고 방사능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질병에 걸리고 다친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등 무턱대고 싸우는 총질 게임이 아니라 생존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존 게임답게 필요한 자원도 스스로 조달해 하는데 입수하는 장소와 방법이 다른 데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 인간은 물론 사람들을 습격하는 괴 생명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현상까지 다양한 장벽들이 준비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 존으로 존에는 황금과도 같은 아티팩트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팩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게임에선 다양한 팩션과 만나 그들의 의뢰를 수행할 수 있고 어떤 팩션
액션과 더 많이 교류하냐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는 물론 엔딩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편도 그랬지만 2편 역시 시작은 아티팩트를 얻기 위한 스토커들의 이야기로 출발하겠지만 종국에는 존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작품이지만 기대치가 불필요하게 높으면 실망하기도 쉽고 또 이 게임은 구석구석 살펴보면 꽤 하드코어한 요소들, 쉽게 말해 호불호가 크게 갈릴 요소들이 많아서 저처럼 좋아하는 요소가 확실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제 리뷰나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점수만 보고 샀다가 취향이 아니라서 평가가 거품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스토커2 하트 오브 초르노빌은 엑박과 PC로 출시되며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첫 번째 게임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입니다. 이 게임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리얼엔진5로 만든 현실적인 그래픽 때문인데 게임에선 개미가 사는 자연환경을 매우 디테일하게 그려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생활하는 개미들의 모습부터 홀로 자연세계를 탐험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곤충과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모습들을 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개미 군단을 이끌고 적으로부터 군락을 지키거나 터전을 재건하는 등 개미를 활용한 건설과 경영의 재미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나온다면 생각지도 못한 꿀잼을 안겨줄 것 같네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는 11월 7일 풀소 액박 스팀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오랜만에 출시하는 드래곤 에이지의 신작 베일가드입니다. 이번 작은 캐릭터 디자인부터 아트 스타일까지 캐주얼하게 변하면서 출시 전부터 평이 엇갈리고 있는데 PC 요소 때문에 캐릭터가 못생겼다는 논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드래곤 에이지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인 게임이 전체 연령가로 변한 느낌이라 팬이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전투도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의 수가 줄었고 입문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액션을 강화한 것도 아쉽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게이머와 게이머, 평단과 게이머에 따라 평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네요.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는 11월 1일 풀소와 액박 스팀으로 출시됩니다. 아, 리뷰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 소니에서 호라이즌 시리즈를 굉장히 밀어주나 보네요. 최근 발표된 리마스터에 이어 레고를 기반으로 만든 어드벤처 게임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까지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주인공이 에일로이지만 마를과 티어서 같은 영웅들을 해금하면 다른 캐릭터들도 사용할 수 있고 원작에는 없던 캐릭터 커마와 하우징 요소까지 추가해서 새로운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플레이로 최대 2명까지 함께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레고 호라이즌 어드벤처는 액박을 제외한 정기종으로 11월 14일 출시 예정입니다. 공포게임 사이렌과 사이런트힐 시리즈를 만든 개발자의 신작 야구자 슬리터헤드가 출시됩니다. 처음엔 공포게임인 줄 알았지만 실제는 호러 요소가 포함된 액션게임에 더 가까운데요. 최근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싸우는 적이 기괴한 생명체일 뿐 공포보다는 액션이 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선 여러 캐릭터를 조작해 싸울 수가 있으며 이때의 특이점이라면 무기인데 피로 검을 만들거나 손톱을 길게 뽑거나 창을 만들 수도 있고 이외에도 샷건 같은 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액션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호러 전문가가 만든 액션 게임이라 그런지 전투가 어딘지 투박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야구자 슬리터헤드는 스위치를 제외한 정기종으로 11월 8일 출시됩니다. 핵앤슬래시 유저들이 기다렸던 그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마침내 얼리 액세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작은 유저들이 좀 더 하드코어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게 전작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고 이에 맞춰 모든 직업에 부르기를 추가했으며 POV의 기능도 패시브 노드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드를 찍었을 때 내 스킬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직업도 12개에 전직을 포함하면 36개, 여기에 600종 이상의 괴물과 보스, 100개가 넘는 개별 지역, 최대 6인까지 지원하는 협동 플레이 등 많은 점들이 변했다고 하니까 팬이라면 이만큼 기대가 되는 작품도 없을 겁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풀소와 액박 스팀으로 출시가 되며 한국에선 카카오 게임즈에서 유통할 예정입니다. 시리즈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작품이 다시 돌아오네요. 마리오 앤 루이지 RPG 브라더십이 출시됩니다. 이번 작의 무대는 커넥탈랜드로 원래는 하나의 대지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모두 흩어져 섬이 되었고 플레이어는 조력자인 코네트와 돈센트의 도움을 받아 섬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게임에선 보트섬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며 흩어진 섬을 발견할 수 있고 각 섬에는 다양한 모험과 퍼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때 점프와 망치 같은 필드 액션은 물론 마리오 형제가 힘을 합쳐 사용할 수 있는 브라더 액션 까지 활용하면 다양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도 턴제이지만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공격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반격을 하는 등 역동적인 전투가 가능하며 모험 중에 얻게 되는 배틀 플러그를 활용하면 다양한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베이스로 펼쳐지는 탐정 RPG 네온블러드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거대 조직의 비밀을 파헤치는 엑셀 맥코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플레이는 탐정 게임답게 대화와 조사를 베이스로 흘러가며 전투는 독특하게도 액션이 아닌 턴제로 되어 있어 상당히 독특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팀에 데모가 있어 해봤는데 스토리가 중요한 작품에서 번역 상태가 구글 번역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온블러드는 정기종으로 11월 27일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배낭여행이란 독특한 소재로 만든 신작 알바트로즈입니다. 게임은 신비한 산인 알바트로즈를 찾으러 떠났다가 행방불명이 된 오빠를 찾기 위한 여동생 아슬라의 여정을 다뤘고 플레이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장비와 아이템, 스킬들을 활용해서 야생의 혹독한 기후로부터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개발사가 브라질에 있는 인디 개발사라 실제로도 재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겠지만 다행히도 스팀에 데모가 있고 게임 자체는 매우 독특했기 때문에 비슷한 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데모부터 해보세요. 알바트로즈는 11월 1일 스위치를 제외한 정기종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룬팩토리와 목장 이야기 시리즈를 만들며 농사 게임의 일가견이 있는 마벨로스가 이번에는 농작물이 아닌 몬스터를 수확하는 신개념 농사 게임 파마기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작은 사람과 몬스터가 공존하는 마계 펠리시다를 배경으로 새로운 마왕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는 가운데 이에 반기를 든 몬스터 농부 파마기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파마기아는 농사 게임답게 밭에서 몬스터를 수확하면 이 몬스터를 활용해 던전을 돌파하고 나아가 마왕이랑 그의 수하들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며 참고로 캐릭터 디자인은 페어리테일의 작가 마시마 히로가 맡았습니다. 파마기아는 11월 1일 플스와 스위치 스팀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믹 액션으로 유명한 열혈 시리즈의 삼국지를 결합시킨 작품 열혈 삼국지 난세풍운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삼국지의 방대한 역사 중 적벽대전 이후부터 제갈공명이 사망하는 오장원의 전투까지 이야기를 다뤘고 총 100명이 넘는 열혈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삼국지의 유명 인물들이 되어 활약하는데요. 중요한 액션 시스템은 열혈 시리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더 발전시켰습니다. 스킬 포인트를 활용해 다양한 스킬을 배우고 적들을 쓰러뜨리고 얻은 장비로 캐릭터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위기의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계략과 적토마라 불리는 오토바이를 타면 스테이지를 쾌적하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열혈 삼국지 난세풍운은 2인 플레이까지 지원하며 11월 7일 액박을 제외한 정기종으로 출시됩니다. 1편이 발매된 지 무려 8년 만에 후속작이네요. 자신만의 놀이공원을 만드는 작품 플래닛 코스터 2가 출시됩니다. 이번 작의 주제는 수상공원으로 기존처럼 다양한 놀이기구와 방문객들을 유혹하는 음식점 그리고 온갖 편의시설을 설치해 자신만의 놀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전작과 동일하지만 2편에선 워터파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수상 놀이기구를 추가하면서 물을 소재로 한 개성적인 놀이공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플래닛 코스터 2는 11월 7일 플스와 엑박스 팀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몬스터를 키우는 가짜 농사 게임을 소개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진짜 베기 농사 게임 파밍 시뮬레이터 25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수확하며 자신만의 농장을 발전시키는 작품으로 이번 작에선 총 25가지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돌풍과 우박 같은 다양한 날씨의 변화까지 추가해서 이런 재해들에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농작물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건 북미와 유럽 지역에 이어 새롭게 동아시아 지역까지 추가했 다는 건데 트레일러를 보면 팔각정 같은 건축물도 등장하는 만큼 국내 유저라면 게임의 몰입도가 더 커질 것 같네요. 파밍 시뮬레이터 25는 플스와 엑박스 팀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맵 데이터의 용량만 2페타, 즉 2000테라에 달하며 시뮬레이션 장르의 새로운 역사를 쓴 작품 M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4년 만에 후속작을 발매합니다. 이 게임은 시뮬레이션 게임들 중에서도 특히 더 현실성을 강조한 작품이라 다양한 비행기를 타고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게 주된 목적이며 후속작에선 신규 콘텐츠로 헬기 수송과 원거리 화물 운송, 화재 진압, 수색과 구출 등 다양한 항공 미션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MS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는 11월 20일 엑스박스와 PC로 출시가 되며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복슬복슬 귀여운 펄이들이 등장하는 탐정 게임 온 유어 테리입니다. 이 게임은 매력적인 해변 마을 보르고 마리나를 배경으로 여름 휴가차 이 마을에 방문한 주인공 다이애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게임에선 다양한 현지인들을 만나 주변을 탐색하거나 수영, 낚시, 요리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고 탐정 게임답게 마을에 숨어있는 미스터리 등을 파헤치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 유어 테일은 11월 21일 스위치와 PC로 발매됩니다.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게임 타워스 오브 아가스바가 얼리 액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환상의 섬 아가스바를 무대로 과거의 문명을 재건하고 쇠락해진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목적인데요. 얼리 액세스에선 6개의 지역을 무대로 3가지 유형의 생태계와 마을을 경험할 수 있고 50종 이상의 생물과 150종 이상의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얼리 액세스는 최대 1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피드백을 받아 게임을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타워스 오브 아가스바는 11월 중 얼리 액세스를 시작하며 플스와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